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 하는 김윤희라고 해요. 저는 박유리나예요. 나이는요? 19살 고3이에요. 꽃다운 나이. 하지만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이. 맞아요. 저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유리나 씨는 판소리 뭐 들어보거나 본 적 있어요? 한 몇 번 들어봤는데 너무 지루해서 잘 안 들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이 판소리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작업도 하고 있고 아주 신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소리가 지루하지 않다, 너무 재밌다 하는 공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돼요.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소울소스 미츠 김유리라는 팀인데 이게 트럼펫이라는 악기. 이거는 야외에서 공연을 했던 거였는데 제가 복장이 엄청 막 금색 이런데 네.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쁘니까. 아. 그 왕관을 썼던 것도 네. 이거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음반 발매 콘서트를 할 때 네. 우리 팀에 이제 드럼 치는 오빠가 차에 저 왕관이 있었어요. 그 본인이 쓰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내가 한번 써볼래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유리가 써야 된다. 아. 그래서 이거를 쓰고 나갔더니 그 뒤로 공연 섭외가 왕관을 써달라고 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의상도 이 왕관을 쓸 수 있게끔 어울리는 의상을 사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상이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예뻐서 산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키가 안 큰데 네. 키가 커 보이려고 힐을 안 높은 거를 신으니까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딱 잡고 있죠. 다 아플 것 같아요. 막 다른 장르랑 막 콜라보 할 때 안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다른 장르랑 콜라보를 했던 게 2014년도였었는데 재즈 하시는 분들이랑 그때는 이제 저는 국악하는 사람들이랑만 작업을 해왔으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붙는 것도 있고 특히 이 레게 하는 이 소울소스 팀이랑은 음악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게 호흡이 되게 정서가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늘 작업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 박자에 딱딱 맞는 게 신기해요. 유리나 씨도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쉬워요. 아 진짜요? 이 후렴구는 내가 만든 거. 이따가 나올 제비가 우는 그 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앞에 노래들은 내가 만든 노래. 완전 고수예요. 근데 또 재밌어요. 이 부분이 제비가 본표 박씨를 물고 무엇이라 울음을 우는디 이 제비가 어떻게 우는고 하니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혀가 꼬일까봐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진짜요? 제 랩하는 것 같아. 이 판소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런 뭐 민요 같은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소리도 있고 랩도 있고 춤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진짜 종합 예술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혀가 안 꼬이는 게 완전 신기해요. 사실은 숨도 좀 찰 때도 있는데 도둑숨을 우리는 쉰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잠깐 하고 쉬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정말 내가 봐도 재밌네요. 막 아까 제가 막 지루하다고 막 했는데 이렇게 재밌어요. 약간 요즘 듣기에 감성적으로 너무 공감대가 맞아. 되고 근데 저도 이렇게 레게하는 사람들이랑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진짜 많은 국악인들이 진짜 이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검색해 보아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아주 신나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죠. 자주 이런 공연을 막 하면은 즐겨볼 것 같아요. 많이
찾아봐주길 바래요. 실제로 보고 싶어요. 꼭 보러 오고 공연 소식도 알려줄 테니 SNS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와, 너무 재밌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구사들.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됐고 공연 있으면 같이 보러 갈게요. 아, 좋아요. 연락해요. 팬할 거예요. 감사해요.